탱크맨이 가로막은 바로 그 탱크, 59식 전차를 아시나요? 1989년 6월 5일 천안문 광장 근처의 탱크열 앞에 서 있던 그는 순원보다도 더 생생하고 친밀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세계 기억 속에 새겼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흑역사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탱크 59식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중국의 1세대 전차인 59식 전차는 중국 기갑전력의 근간이자 20세기의 한장을 장식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전차입니다. 3.5세대 전차까지 나온 현 시점에선 구식이지만 간단한 구조와 가성비 덕분에 여러 나라가 2000년대까지 사용했는데요. 파생형까지 포함해서 총 만 대가 생산된 59식 전차를 중국군은 6000대를 운용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사용된 59식 전차의 시작은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서 존재감을 과시한 중국은 1955년 11월에 소련과 우호동맹 상호원조 조약을 맺는데요. 이 조약 덕분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T-54A 중전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6년이 되자 소련은 T-54A의 전체 도면과 생산 공정을 중국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같은 해 4월 소련은 중국 최초의 전차 공장인 바오터우 617 공장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1958년 말 소련이 제공한 부품으로 조립된 최초의 T-54A가 출고되는데요. 1959년까지 시간을 들인 중국은 이러한 유형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 1959년 10월 1일 T-54A 32대를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시키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전차 생산이 같은 해에 확정되자 중국은 T-54A를 1959년식 중형 전차로 명명했으며 이를 줄여서 59식 전차라 합니다. 하지만 국경 분쟁으로 소련과 관계가 나빠진 중국은 59식 전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부터 장갑 제조에 희토류를 응용하는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1963년에 새 장갑을 시험 생산하는 데 성공하자 바오터우 617 공장은 재가동되었습니다. 이런 바오터우 617 공장과 더불어 낙양 제1 트랙터 공장도 59식 전차를 생산했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959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59식 전차는 그렇게 중국군의 주력전차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59식 전차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식 전차는 전장 9m에 전폭 3.27m, 정고 2.4m이며 중량은 36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무장은 100mm 혹은 105mm 강선포와 12.7mm 기관총, 7.62mm 기관총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50km에 항속거리는 440km입니다. 1세대 전차인 59식의 장갑은 간단히 말해 강철을 용접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전면 장갑의 두께는 100mm이고 포탑 전면 장갑의 두께는 220mm이며 양측면과 후면 장갑의 두께는 80mm입니다. 한국군에게 친숙한 M48 전차의 포탑 전면 장갑 두께가 178mm라는 걸 고려하면 59식 전차의 장갑은 당시로선 충분한 수준이죠. 무장인 100mm 강선포는 바오터우 447 공장에서 만든 D10 전차포를 모방한 것인데요. D10 전차포도 중국이 개발한 게 아니라 2차 대전 말 소련이 개발한 걸 모방한 거였습니다. 이런 D10 전차포에서 발사된 철갑탄의 유효 사거리는 1070m인데요. 그리고 포탑 상부에는 500발들이 12.7mm 대공기관총과 3000발들이 59식 공축기관총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소련과 사이가 나빠진 중국은 전차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2000년대까지 59식을 우려먹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개량 없이 1959년에 만들어진 전차를 계속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파생형이 나왔습니다. 59-1식은 T-54A의 복제품이나 다름없는 59식을 처음으로 업그레이드한 파생형인데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이드 스커트, 자동 소화 시스템, 69-2식 강선포로 개수, 유압식 서보 시스템 추가 등 냉전시대에 쓸만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포 구경이 전거 같은 100mm라서 전투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투력까지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는데요.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나토 표준 전차포인 105mm L7을 면허 생산할 수 있었고 이걸 59식에 적외선 관측 장비와 함께 달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온 두 번째 파생형이 59-2형으로 전투력이 업그레이드된 탓에 중량이 0.5톤 늘어났습니다. 이런 59-2식에 많은 외국산 부품을 도입한 59-2A식도 이어서 나왔는데 포신에 두르는 방열용 서멀 슬리브, 이축 포신 안정기, 사통 장치, 추가 복합 장갑, 개선된 자동 소화 시스템 등 1980년대에 어울리는 수준의 전차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중국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1989년 6월 4일 천안문에서 말입니다. 1989년 5월 20일까지 천안문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몰려들어서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부르짖었는데요. 수많은 시민이 단식 투쟁에 참여하자 이에 자극받은 시민들이 천안문으로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시 주석인 덩샤오핑은 총리 리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그렇게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며 천안문으로 들어옵니다. 6월 3일 10시 반부터 시작된 유혈 진압으로 셀 수 없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사망자를 218명이라 했지만 미국 정부의 추정치는 최대 만여 명에 달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6월 4일이 되자 비닐봉지를 든 한 남자가 59식 전차를 막아서는데요. 유명한 사진에는 3대 정도밖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사진을 보면 무려 5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대군을 막아서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사진은 AP통신의 사진기사 제프 와이드너가 위험을 무릅쓰고 찍은 건데요. 이 사진은 전 세계 신문의 일면에 실리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천안문 사태를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인물로 유명한 타임지는 제프가 찍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걸며 탱크맨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데요. 혹시 인트로 이후 나온 문구 기억하시나요?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탱크맨을 선정한 이유 일부분을 뽑은 겁니다. 1980년대 말 세계를 놀라게 한 천안문 사태는 현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이정표로 남았는데요. 그 중심에는 59식이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만들어진 전차였지만 그 궤도로 인민을 짓밟은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는 전차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이라크에 수출된 59식이 미군을 상대로 맞서 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천안문 사태와 달리 비모장 시민이 아니라 세계 최강 미군의 M1A1 전차를 상대로 싸우니 속수무책으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산 전차가 속수무책으로 터져나가는 모습에 중국군 지도부는 신형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소련과의 국경 분쟁에서 노획한 T-62 전차의 기술을 이용해서 59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9식 계열의 69, 79식을 시작으로 신형 전차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중국군의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건데요. 이후 드디어 59식 계열에서 벗어난 88식이 개발됐지만 중국 기준에서 너무 비싸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바람에 기갑전력을 전부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대결하는 구도로 나아간 중국은 96식이나 99식 같은 신형 전차를 대거 생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규모가 큰 중국이나 그렇고 그렇지 않은 제3세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59식 전차가 현역입니다. 가장 친숙한 나라로는 북한이 있는데요. 누가 중국과 가까운 나라 아니랄까봐 중국으로부터 220대의 59식을 받아서 도색이랑 부모장만 바꿔서 굴리고 있습니다. 북한 59식의 부모장은 14.5mm로 유명한 KPV로 잘만 하면 부모장으로 장갑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봤자 1959년에 나온 구식 전차라 오히려 장갑차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런 59식의 차체를 활용해서 곡산이라는 170mm 자주포를 만들었는데요. 1978년부터 운용된 곡산포는 서울 불바다를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격 준비에는 30분이나 걸리는 곡산포가 서울을 어떻게 해보겠다니 말도 안 되는 허세입니다. 중국의 흑역사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탱크 59식 전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